안녕하세요, 문독자들 문경입니다. 여러분, 2017년이 벌써 다 끝나가요. 12월이고 이제 저도 내년이면 한 살을 더 먹는데 약간 이맘때쯤에는 되게 생각도 많아지고 이번 연도에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지냈나 한 해를 약간 뒤돌아보면서 내년을 계획을 또 하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뷰티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번 한 해 제가 열심히 그리고 애용했던 제품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페이보릿 10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완전 역부족인 거야. 이거는 도저히 10개로 제 페이보릿을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많이 골랐어요. 그럼 이번엔 진짜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제일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요거. 얘는 톤즈의 메이크업 리무버예요. 얘는 뭐 아이리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울 때 사용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서 오일층과 수분층을 꼭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우선 가격도 저렴하고 항상 올리브영이나 롭스 가면은 저는 세일을 안 할 때 산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세일을 진짜 자주 하고 있는 아이고, 무엇보다 저는 눈가가 굉장히 건조해서 눈이 막 따가울 정도로 가을이나 겨울에는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되게 눈가가 따가워지는데 그럴 때 얘로 지워주면은 전혀 따가움이나 뭐 가려움 없이 메이크업이 한 번에 되게 순하게 싹 지워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눈가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이나 아이 메이크업에 요거를 딱 써보시면은 바로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얘도 너무 많이 나왔죠. 바로 요거 피지오겔의 리스토어링 리피드 밤인데요. 얘는 메이크업 전에 하고 나가기엔 조금 꾸덕하고 너무 기름기가 많이 올라온 느낌을 저는 항상 밤에만 발라주는데 얘는 엄청 건조하고 굉장히 민감한 피부에 잘 어울리는 크림이에요. 이 크림은요, 얼굴 전체적으로 막 너무 예민해져서 요철이 막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각질이 미친 듯이 깔린다, 아니면 좁쌀여드름 같은 게 막 이렇게 또 난리가 났다, 그럴 때 약간 극약 처방으로 써주면 너무 좋은 크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굉장히 양을 많이 해서 그냥 펴바르고 자면은 그 전날에 약간 볼 같은데 특히 찬바람 완전 막 팍팍 센 날, 그런 날에 여기가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뭔가 이게 아빠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날에 얘를 바르고 자면 다음에 되게 부드러워지고요. 진짜로 건조함 하나도 없이 잘 잤다 느낌을 들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림이라 사실 이거 같은 라인의 세럼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뭔가 확 드라마틱하게 좀 더 효과를 본 게 이 밤이라서 요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요거. 요것도 제 얼마 전에 올렸던 나이트 모닝 그 루틴에서 나왔던 제품인데요. 에르보리앙의 유자 더블 로션이에요. 얘는 지금은 약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꼭 흔들어 주시고요. 저의 그 속 건조를 모조리 잡아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촉촉한 애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냥 덜어서 손으로 이렇게 비빈 다음에 섬스킨법으로 해주고 있는데 진짜 속 건조가 이니스프리 블루베리를 할까 얘를 할까 하다가 얘가 요즘에는 조금 더 맞는 느낌이라서 얘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속 건조가 조금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 이거 제발 한 번만 사서 꾸준하게 한 2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속 건조 정말 많이 잡히실 거예요. 게다가 얘는 향도 너무너무 좋아서 바를 때마다 기분까지 좋아지는 제품이에요. 바로 요거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 업선. 요거는 SPF 50에 PA++++++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100%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고 써있어요. 얘는 뭐 화해 어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유해한 성분이 없고요. 특히나 선크림은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빠뜨리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365일 약간 듬뿍 바르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주의해야 되는 성분이 많으면 얼굴에 올리기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민감성인 피부에도 좋았고 큰 백탁 난 이 발음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들 백탁 현상 지금 한 번만 해보세요. 빨리! 저는 백탁 현상이 없는 선크림을 좋아해서 얘는 살짝의 한 반의 반톤? 반톤 정도 톤업을 시켜주는 정도라서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발림성도 꾸덕해서 뭐 건조해진다거나 하지 않고 너무 부드럽게 잘 펴발려서 약간 로션보다 살짝 더 리치한 느낌? 네, 그 정도의 발림성이라서 아마 발라보셔도 큰 부담 없이 듬뿍듬뿍 잘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요거 이거는 아리따움의 풀커버 크림 컨실러 2호고요. 제가 이거는 되게 많이 써서 여기에 밑에가 힙팬을 했을 정도로 저는 진짜 자주 써줬어요. 얘를 아마 여름부터 꾸준히 써왔던 것 같은데 보시면 왼쪽에는 약간 피치 색상의 다크서클용 주황색 컨실러가 있고 이게 오른쪽에는 초록색 홍조 가리는 용으로 딱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얘는 컨실러 겸 코렉터라서 살짝의 커버력이 있으면서 색 보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얼굴 군데군데 막 저는 막 눈 밑에는 보라색, 코옆엔 빨간색, 여긴 약간 노란색 이렇게 막 난리가 조금 나 있거든요. 심하진 않아도 진짜 다양한 색의 얼굴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컬러 코렉팅으로 많이 잡아주고 넘어가는 편인데 특히나 잠에 못 잔 날에는 더더욱 잡아주고요. 그럴 때 요거를 쓰면은 우선 손가락으로 그냥 발라도 돼서 너무 간편한 게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약간 꾸덕한 제형의 컨실러, 뭐 컬러 코렉터 이런 것들은 주름에 끼기가 좋은데 특히나 눈 밑에 이렇게 조금 자글자글하게 피부가 연한 곳에는 더 잘 낄 수 있거든요. 근데 딱히 주름에 엄청 끼인다거나 건조해서 얘가 들뜬다라는 느낌 없이 촉촉하게 착 달라붙은 느낌이라서 얘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따라란! 얘는 홀리카홀리카의 물방울 틴티드 파운데이션 1호 페일 색상. 얘는 가장 밝은 색상이고요. 우선 얘는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 오늘 가장 쓴 지 얼마 안 된? 한 달 반. 네. 한 달 반 정도 된 제품, 두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된 제품인데요. 뭐 지속력? 발림성, 커버력 이런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나게 뭐 높다, 뛰어나게 뭐 엄청 낮다 이런 것보다 모든 게 무난하게 저한테는 모든 게 중상 정도 되는 애라서 특히나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요. 그래서 홀리카홀리카 물방울 파운데이션 조금 되게 평이 좋았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전 너무너무 만족했던 제품이었어요. 다음! 요거는 넣을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또 컨실러 덕후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이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민망해서 이거를 또 보여드릴까 했는데 바로 루나 컨실러고요. 얘는 2호 색상입니다. 2호 맞나? 롱래스팅 컨실러? 아니네. 1호 라이트 베이지요. 우선 얘는 제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파우치에 뭐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모셔다니는 그야말로 얘 없으면 제가 못 사는 정도의 너무너무 애정하는 그런 컨실러인데요. 우선 커버력 너무 좋죠? 그리고 약간 마무리감이 뽀송해요. 특히나 컨실러는 너무 촉촉하면 고정력이 좋지 않다거나 커버력이 좋지 않은데 얘는 적당히 보송과 촉촉 그 사이에 있어서 저 같은 건성 피부에도 크게 들뜨지 않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20개?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 컨실러를 지금까지 써왔던 것 같은데요. 정말 그중에 제가 2017년도에 너무너무 잘 썼다 라고 감히 팍 말할 수 있는 그런 컨실러입니다. 얘는 진짜 루나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브러쉬를 보여드릴 텐데요. 브러쉬는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이 쿠모 브러쉬인데요. 우선 쿠모 브러쉬는 제 영상에서 파우더용 브러쉬로 한 두세 번 정도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이거를 이렇게 뭐 색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뭐 너무 아쉬운 게 진짜 부드러워요. 얼굴을 이렇게 큰 면적을 쓸어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따갑지 않게 발리고요. 얘는 여기 위에가 이렇게 약간 뾰족한 테이퍼드 형식인데 저는 이 애는 밑에 뭐 이렇게 턱을 쓸어준다기보다는 파우더 뭐 파운데이션 다 깔고 컨실러 다 깔고 마지막에 피니싱 파우더 같은 거 올릴 때 얘로 잡아주는데요. 이 뭐가 적당히 빽빽해서 또 너무 빽빽하면은 파우더 올릴 때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안에 촘촘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빽빽하고 조금 딱딱한 것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브러쉬가 좋은데 이게 그 파우더용으로 딱 너무 좋고 우선 패키징이 너무 약간 새끈해요. 너무 약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 얘는 에뛰드 하우스의 엄청 뭐가 얇고 작은 포인트 브러쉬 아이포인트 312번이에요. 얘는 제가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기 삼각존 채울 때 얘를 쓰는데요. 삼각존용 브러쉬는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흐물흐물 거리는 애보다 이렇게 뭐가 조금 빽빽하게 있고 단단하고 짧아서 무언가 이렇게 슥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얘로 뭔가를 그릴 수 있겠다 정도의 그 딱딱함? 단단함?
그런 브러쉬를 골라주는 게 좋은데요. 얘가 크기가 정말 딱 적당하고 여기 끝에 삼각존에 딱 그 얹었을 때 진짜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 주변에도 삼각존용 브러쉬 추천해달라고 한 친구들에게 정말 다 추천을 하고 다녔던 브러쉬인 만큼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브러쉬는 두 개를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아이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아이라고 하긴 아이섀도우긴 해요. 삐아의 3번 율무. 아마 섀도우 중에 제 영상 폰트로 가장 많이 나왔던 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여기 힙한 것도 있고 이미 얘는 두 통을 비우고 세 번째 통이고 한 통이 더 있어요. 그 정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인데 얘는 물론 제가 뭐 아이섀도우용으로 쓸 때도 있지만 아마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를 저는 노즐 쉐이딩과 뭐 애교살 만들 때 그리고 뭐 입꼬리 스마일 라인 만들 때 이렇게 곳곳에 컨투어링으로 제가 쓰는데 얘는 노란 기어 없는 약간 회색 계열의 브라운 음영 컬러예요. 그래서 뭐 어디든 음영을 줘도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랑 잘 어우러지고요. 특히나 피부톤이 조금 밝으신 분들이 써도 전혀 부담 없이 왜 어떤 제품들은 저한테는 너무 짙다고 해야 될까요? 노즈 컨투어링을 하면 코밖에 안 보여요. 경극 화장한 것 같이.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서 게다가 가격도 좋고요. 그래서 삐아 율무는 아마 제가 2017년이 아니라 2000... 그 옛날부터 써왔고 아마 평생 제가 무덤까지 갖고 갈 그런 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오히려 요즘보다는 제가 2017년 상반기 완전 초에 되게 많이 썼는데요. 가을에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달달한 대추청. 얘는 힙해나기 바로 직전까지 지금 파여있어요. 그만큼 얘도 굉장히 사용감이 많은데 제가 아마 가을 메이크업을 하려고 막 이렇게 에뛰드하우스 가서 보는데 얘가 그냥 눈에 뾰로롱 하고 보이는 거예요. 얘는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야말로 대추가 생각나는 옅은 장미 벽돌색? 이런 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에뛰드 가시면 여러분들 한 번쯤 테스트해보시고 가격도 우선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계열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섀도우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나 가을에 좀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달달한 대추차는 진짜 강추드린 제품이라서 2017년에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고 이거는 앞으로도 제 영상에 굉장히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도 좀 썼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섀도우를 섞어 썼는데 그중에 메인 컬러로 아마 이렇게 붉은 게 보이시죠? 네, 그게 이 달달한 대추차예요. 아,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목이 나갔다. 그 다음은 따란 얘 빠질 수 없죠. 스틸라의 글리터인데요. 얘는 로즈골드 레트로라는 색상이고요. 약간 로즈 샴페인 빛이에요. 가장 유명한 키튼 카르마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옛날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로즈빛 글리터를 찾고 있던 찰나에 이 글리터 이걸 보고 진짜 깜놀했어요. 너무 예쁘고 진짜 지금도 눈에 이렇게 발랐는데 정말 양을 이만큼 정말 콩알만큼 사용을 해서 살짝만 스쳐도 눈에 시선 집중 확 갈 만큼 진짜 블링블링하게 화려하게 빛나는 제품이라서 아이 메이크업에 힘을 확 주고 싶은 날엔 눈두덩이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서 발라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얘를 연말 메이크업 룩 연출했을 때 속눈썹에도 발랐었어요. 근데 속눈썹에 발라도 진짜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막 약간 엘사 같고 엘사 같은 게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다음은 라이너. 라이너가 빠지면 섭하죠. 라이너인데 얘는 지금 딱 여기 봄통에 있는 요 색이 그대로 담겨있는 3CE의 젤 크레용 아이라이너 허그라는 색이에요. 얘도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펄의 벽돌 아이라이너인데요. 우선 발색력도 굉장히 좋고 어떤 제품들은 한 몇 개월 지나면 굳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산 지 거의 7, 8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뭐 그런 거 하나 없이 부드럽게 아직도 너무 잘 나오고요. 우선 번짐이 진짜 없어요. 번짐이 제 눈에서 너무 없기 때문에 뭐 언더 같은 데가 특히나 잘 번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요 색은 언더에 발라도 너무 예쁘고 조금 오늘 나는 여리여리하게 혹은 분위기 있게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다 하실 때 평소에 그리시던 블랙이나 브라운 아이라이너 대신에 요거 쓰시면 조금 더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으로 룩을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요것도 정말 정말 네,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요거
지베르니 센시티브 브러쉬 마스카라 블랙 볼륨 색상이에요. 요렇게 심이 대다리 얇은 아이인데요. 얘는 여기 위 속눈썹용으로 보여드린 게 아니라 바로 언더 속눈썹용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제품이에요. 제 주변 친구들도 어플리케이터 그 봉이 조금 두꺼운 그런 마스카라로 언더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뭐 클리니크 것도 써봤고 요거 이니스프리 다 써봤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지베르니가 가장 덜 빨리 굳었던 느낌이고요. 게다가 진짜 얘는 슥슥 발려도 되게 깔끔한데 롱래쉬를 이렇게 확 만들어줘요, 언더를. 그래서 언더를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굳이 요걸로 위에까지 써야 하나 싶긴 한데 왜냐면 저는 속눈썹을 이렇게 빡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튼 요 제품도 제가 2017년에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약간 여기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따라란 아이언같이. 얘는 베카의 문스톤이라는 하이라이터 제품인데요. 여러분 왜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이걸 떨어뜨리는 그래서 다 깨먹은 그 영상 보셨나요? 그래서 제 친언니의 남자친구가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세포라 해외에 갔다가 요거를 사다 줬는데 아 이것도 진짜 영롱버스. 이 베카는 브러쉬로 한번 광대 같은데 뭐 코끝이나 이런데 딱 지나가자마자 바로 광이 막 샤랄라 하고 나와요. 이거 진짜 한국에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꼭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세포라 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한 번만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뾰로롱. 제 인스타에서 제가 단독 포스팅을 올렸었는데 얘는 포렌조의 젤 블러쉬 1호 색상인데요. 요즘 얘는 색에도 반하지만 이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약간 포렌조 특유의 그 꽃향이 나는데 그래서 얘는 크림 블러셔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서 얼굴에 이렇게 분포를 해주시면은 그 향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를 때마다 그 꽃향이 너무 좋아서 우선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환해 보이는 딸기 우유빛인데 실제로 얼굴에 발색을 하면 조금 더 밝은 장미톤? 네, 그런 느낌이라서 다른 크림 블러셔랑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발색이 돼서 블렌딩하기도 너무 쉽고요. 진짜 양을 좀 많이 해도 티가 막 갑자기 확 난다거나 하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양 조절하기 좋습니다. 패키징, 귀여운 거 인정?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포렌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패키지 덕후나 이 포렌조 향 덕후라면은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식을 뭘로 해야 될까? 립을 해야겠죠.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 색상인데요. 얘는 제가 상반기 여름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봄, 늦봄, 늦은 봄? 늦봄? 네, 아무튼 봄이 끝나갈 때쯤 여름까지 굉장히 네, 제가 진짜 사랑했던 제품인데요. 이니스프리의 리얼 핏 벨벳 립스틱 10호 봄에 말린 장미 핑크예요. 얘는 제가 여름 쿨톤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고 나서 추천을 받았던 립스틱이라서 그냥 그날 진단을 받자마자 가는 길에 이니스프리 들려서 샀던 제품인데요. 얘는 이렇게 쿨쿨한 네, 퍼플기가 나는 분홍색 립스틱인데요. 그 제가 사용하지 않던 컬러군이라서 이게 과연 내 얼굴에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진짜 그 생각을 한 번에 이렇게 빡 바꿔준 그런 립스틱이에요. 그만큼 퍼플인데 톤이 다운되어 있는 퍼플이라서 여름 쿨톤 분들에게는 정말 예쁘게 어울릴 것 같고 약간 여름에 발랐을 때도 너무 쨍한 그런 형광빛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은 립스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하반기 반대로 가을 겨울에 사랑했던 바로 요 제품입니다. 얘는 삐아의 8호 적극적. 얘도 제 영상에서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고 제가 그 인스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완전한 장밋빛 컬러예요. 얘는 조금 더 짙은 빨간과 자주 사이에 있는 그런 색감인데 사실 얘는 발릴 때는 굉장히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제 입술에서. 이거는 제 친구가 제 앞에서 팍 바르는데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 한 번만 써봐도 돼? 하고 썼는데 제 피부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아직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단독으로 발라도 정말 예쁘고요. 조금 더 베이지 누드? 아니면 핑크 누드 색감과 그라데이션으로 섞어 바르기도 너무 예쁜 색상이에요.
그래서 립스틱은 이렇게 두 개를 2017년에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서 그냥 일말의 고민 없이 이거 두 개를 딱 집었습니다. 제가 목이 아플 정도로 떠들어졌던 거 보면은 20분이 넘으면 안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뭉독자라는 애칭을 딱 정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더 뭔가 친밀감, 그 책임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2017년에 너무 잘 썼던 제품들 있고요. 우리 몽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느낀 그런 제품들만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 얼른 메모장 꺼내서 이렇게 적으실, 아 이건가? 준비하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거 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댓글이나 인스타 같은 거 뭐 DM, 인스타 댓글 다 너무 잘 보고 진짜 감동 먹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사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힘 받고 더 저만의 색깔을 예쁘게 내는 그런 문향이 되도록 할게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